라면 먹을 게 싫어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리온 수인집 제품이 또 새롭게 나왔는데요. 간장치킨 맛이랍니다. 진하고 풍부한 간장치킨 맛을 그대로 치킨은 안 들어있겠죠. 치킨은 안 들어있겠고 간장이 0.2% 뭐 들어있는 거야. 치킨은 0.02%. 자, 생강벽치 60g에 343kcal고요. 자, 이렇게 거품 멋있게 생겼는데, 자, 정가는 1500원인데 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요. 당류 2g, 나트륨도 이렇게 높진 않네요. 포화지방 지방만 살짝 높은 정도이고. 자, 뭐 딴 건 없고. 자, 달콤 짭조름한 간장치킨 맛인데, 저도 간장치킨 좋아하는데요. 자, 저도 한번 먹어봅시다. 색감은 간장치킨처럼 검거나 그러진 않네요. 향도 뭐 이렇게 뭐 간장 뭐 치킨 뭐 그런 향, 간장 냄새나 그런 건 나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조금 그 좀 짭짜름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, 뭐 그렇게 간장 치킨의 그 강한 맛은 그렇게 나진 않은 것 같네요. 간장치킨은 좀 짜기보다는 좀 짭짤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, 이거는 뭐 그냥 조금 기존 감자칩에 비해서 좀 짭짤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, 기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금 같은 거 발라져 있어서 그런 맛이 있었는데, 이거는 뭐 이렇게 물론 뭐 소금하고 간장하고 짠맛이 좀 다르긴 하죠. 좀 간장 같은 게 좀 깊은 맛이 나긴 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쉽게 모르겠고요. 좀 예전 거보다 좀 바삭함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하고요. 과자가 자체가 약간 좀 푸석한 느낌도 살짝 드는 것 같습니다. 뭐 수인칩이 아무래도 일반 포테토칩보다 그런 건 하긴 하겠는데, 왜 또 바삭함이 덜하지? 좀 수인칩이 그러긴 해도. 요런 건 좀 바삭하겠다. 약간 좀 기름기 많이 묻어서 딱딱하지 않을까? 그 정도네요. 뭐 큰 차이는 모르겠고, 그냥 살짝 그 짭짤한 맛이 살짝 느껴지는 정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있는 제품들 나왔다! 알아 드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 내가